지난 5월 새로운 교육 방향과 원칙을 담은 서울교육희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던 서울시와 교육청 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폭력 없는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경찰청과 가정법원도 함께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담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전문 상담인원 총 950여 명을 배치하고 정신보건센터 등의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른바 일진 등의 조직적 학교폭력을 단속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늘려 각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병원도 지킴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입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선도 예방 활동도 대응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교사 연수 시 학교폭력 관련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사를 강사로 초청하고 청소년 안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는 마을 공동체 회복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립, 구립 시설 및 지역 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전문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학습, 체험 학습, 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인성 함양에 이바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협약이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문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뉴스 김혜진입니다.